안녕하세요. 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도 틈틈이 이제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콘서트나 영화관에 다니면서 힐링도 하고 기분전환도 하고 굉장히 즐겁게 그런 순간순간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어요. 영화는 너무 재밌게 본 이제 영화 중에 더 플래시? 그냥 플래시였나? 그 영화를 스크린 X관에서 너무 실감나게 재밌게 봤고 범죄도시 3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일단 일부 대본을 덮었을 때 주란이 너무 궁금했고 그 다음 이야기 너무 궁금했고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이불을 또 펼쳐들었고 정말 그냥 순간 그 작품에 매료돼서 주란을 내가 표현하고 연기한다면 하고 상상하는 순간 막 가슴이 뛰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대본을 보는 순간 그냥 직관적으로 그 작품에 반했고 주란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마당에 있는 집으로 확 움직여서 하게 되었어요. 주란은 어렸을 때 이제 친언니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또 그 언니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그런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다가 꽤 오랜 시간 힘들어하고 누구라도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 극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린 채로 이제 남편의 울타리 속에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좀 그렇게 살다가 상은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주란이 계속 끊임없이 내가 믿는 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중에도 저는 주란에게는 어떤 내면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모성애도 있고 그런 주란에게 주란만의 어떤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는 내가 주란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주란이 태이다. 그냥 그렇게 접근을 해서 주란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그냥 예쁘장하게 태어나서 엄마의 인형처럼 살다가 그 엄마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또 남편의 울타리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아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온하다고 믿으면서 쭉 살아왔다면 그런데 그 믿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남편을 믿을 수 없을 때 뭔가 의심스럽고 수상한 부분이 계속 감지될 때 주란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했을 때 그냥 충분히 주란이 이해가 됐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7부 엔딩이었던 것 같은데 상은이 저에게 번개탄 준비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아무 말 없이 의미심장하게 상을 바라보죠. 그럴 때 이제 재호가 잠든 줄 알았던 재호가 상을 공격하고 그 모습을 제가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방송을 보고 약간 되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도 약간 주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헷갈리는 그런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주란처럼 모든 게 막 불확실하고 막 잘 모르겠고 그랬던 시절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때로는 좀 뻔뻔하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진심이 담겨있는 배우 연기를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매 순간 진심인 배우 진심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컷 중에 지금 첫 번째 컷을 마쳤는데 롤링스톤이라는 이 화보의 느낌이 굉장히 트렌디하고 새롭고 신선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저한테 너무나 재밌는 작업이 된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컷도 너무나 기대가 돼요. 네, 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화보로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인터뷰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작품으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